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보세요? 뭐 2차 전지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맥상통한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뭐 작년 재작년에는 굉장히 핫했던 그런 분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 뭐 시장 어떤 뭐 금리 인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성장주에 대한 그 성장주에 대한 어떤 차익이나 그리고 투자 심리 불안 부분이 이 올해 초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게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작년, 재작년만큼의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하지만 이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각국의 정부의 의견도 그렇고, 이 그 개별 기업들마다도 리백이라고 하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할 때 100%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부분에 이 가입을 지금 대부분의 어떤 큰 기업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역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공급사한테 이 리백에 대한 그 가입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을 많이 그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도 신재생 에너지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선 유가나 어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특히 이제 미국보다도 유럽 쪽에서의 그 생산에 대한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적인 각국의 정부적인 정책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뭐 우리나라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메모리 공장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력이 굉장히 그 전보다도 한 두 배 가까이 지금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전력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제 2030년까지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의무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2030년이라고 한다면은 먼 미래겠지만 그 안에서의 이 성장이나 어떤 발전에 대한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 제조업 대비해서도 무궁무진하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이번 해 꽤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낙폭이 꽤 컸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성 차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오히려 봐야 된다.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종목이 중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간밤에 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 CEO가 직접 나와서 유럽에서 수요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직접 했더라고요. 일단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종목만 잘 선정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은 보세요? LS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LS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풍력 안에서의 뭐 LS는 지주사인데 가장 캐파가 큰 게 바로 이제 LS 전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쪽에서의 이 뭐 이 전선이나 여러 가지 뭐 케이블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그 필수적인 어떤 이런 부품이나 이런 제품을 납품을 하는 게 바로 이제 LS 전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주에 이제 LS 전선이 이 영국의 이 수주 계약을 따냈거든요. 2,400억 이상의 수주 금액을 계약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계약 금액도 계약 금액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 발전에 대한 부분도 좋게 봐야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영국에서 이 수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다음에 어떤 해상 풍력에 대해서 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영국 기업이랑 한 게 아니라 뭐 스웨덴 기업과 계약을 했지만 영국의 지역에서의 그런 그 필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계약했던 자체가 다른 이제 이 해상 케이블의 이 경쟁 기업들이 한 별로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개, 4개인데 이 기업들을 앞서서 어떤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계약의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이지만 여기에 뭐 제품만 이 어떤 그 계약한 게 아니라 여기 뭐 설비나 또 이제 뭐 리페어 또 이제 서비스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런 다른 부가적인 기술력이 뭐 마진 부분도 좋아지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수주에 대한 기술력도 입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S 전선의 어떤 수준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가격 전략을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는 이제 9만 원, 10만 원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이 PER을 8배 정도로 대비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PER 수준이 지금 16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50% 할인해서도 이 목표 주가가 9만 원, 10만 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판단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영국 계약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어떤 그 설치량을 계속해서 좀 높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 쪽에서 왜 다른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영국 쪽을 타겟으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순익이나 이런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9천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6만 9천 원이 다가 아니다. 6만 9천 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손절가는 5만 7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초가 이정모 코너에서 처음으로 나온 업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LS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요. 통상적으로 현재 증권사에서 9만 원에서 10만 원대를 보고는 있지만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은 목표가 6만 9천 원대까지 짧게 보고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